좀 굉장히 시끄시끄한 얘긴데 영화가 날바는 썸의 왕국이 맞다. 홍보를 많이 하는데 잘 모르는 게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맞아. 근데 회식이 굉장히 많고 그 안녕하세요. 현재 CGV 알바생 김대현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메가박스 6개월 일하고 그만둔 이보경이라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아, 솔직히 맞아요. 아, 난 솔직히 괜찮지 않아요? 대답을 해드려야 돼. 잘생긴 사람, 뭐 예쁜 사람 이런 거라기보다는 호감 형상이면은 영화관 알바는 썸의 왕국이 맞다. 메가박스는 막 러브박스 이렇게 불러 사람들. 아... 메가박스에서 두 명 정도 한번 사귀고 한번 썸 타고. 저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거 승인가? 어, 비밀 연애 중이야. 애칭을 좀 내새끼라고 해달래. 내새끼? 어, 3살 연상인데. 지금 일하고 있을 내새끼야. 좀 있으면 나 출근하는데. 나 봐. 롤플레임 시켰었는데 나는. 어떤 거? 상황 끝? 어. 아, 이런 고객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대할 거냐. 저기 언니, 학군이 이상한 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고객님, 제품 확인 먼저 도와드릴게요. 어, 죄송합니다. 고객님, 미처 확인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뭐예요? 아, 이거 검정색 뭐예요? 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 뭐냐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잖아요. 잠깐만, 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큼지막하게 오픈 미들 마감 딱 나눠져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디테일하게 1시간, 2시간별로 시간 쪼개져 있어서 우리도 그냥 첫 영화 시작 전 50분 전부터 낮 2시까지 이렇게 오픈 그리고 2시부터 8시 미들 8시부터 그 영화 시간 끝날 때까지 해서 마감. 메가박스는 워셔, 컨, 박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워셔는 이제 입장 도와주는 사람, 컨은 매점, 박스는 매표해주는 사람의 박스. CGV는 매표, 매점, 플로어인데 매표 같은 경우는 발권 위주, 매점에는 이제 음식들 팔고 플로어 같은 경우는 입장, 퇴장 다 하는데 나는 약간 좀 그런 경우 있었어. 매표에서 매점 아 맞아. 팝콘 주문받아야 되는데 오자마자 어떤 영화 관람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고객님이 그냥 물어보시는 건 줄 알고 뭐 해리포터 보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팝콘 어떤 거 드릴까요? 이렇게 좀 굉장히 시끄시끄한 얘긴데 아 진짜? 어 영화관에도 어디서? 그냥 진짜 좌석에서? 어 시내 영화였는데 엔딩 크레딧까지 다 올라가서 딱 불을 켰는데 지성주 전화드려요. 옷을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 뭐지? 이적. 하늘의 날이다 이적? 달팽이 이적. 이적 씨가 달팽이 이적이 하늘의 날이다 이적 맞나? 똑같아. 아 그래? 같은 자네. 아 나 잘 몰라. 메가박스는 이제 내가 일하는 지점에서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거 그거랑 이제 매점 50% 하는 거. 네, CGV는 미소직이 카드라고 느껴서 미카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한 달에 10편 영화 뽑아야 솔직히 한 달에 10편 영화 보고 진짜 힘들다. PC카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잘 모르는 게 평일에는 1,000원 할인되고 공휴일이나 이제 주말이나 빨간 날 있잖아요. 선착순으로 해서 동반 1인 무료. 메가박스 알바에게 친절하게 하라. 저는 팝콘 줄 때도 훨씬 많이 주고 할인 같은 거 모르시는데 약간 친절하다 싶으면은 어떤 카드 있냐고 내가 다 물어봐가지고 더 잘해주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메가박스 소세지는 구운 소세지다. 근데 메가박스는 이렇게 우리 구워가지고 나가도 약간 뽀드득뽀드득한 그런 맛이 있거든. 팝콘 반반 할 때 갈릭 카라멜 하면 너무 맛있습니다. 단짠 단짠. CGV도 있어요. 양파 치즈 달고 팝콘이랑 단짠 단짠 가능한데. 그리고 약간 술 좋아하는 사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맞아. 근데 회식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약간 또래들도 많으니까 어, 맞아.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돈을 모을 수는 없지만 월급의 60% 이상 술값으로 나가지 않나요? 어. 연애하고 싶은 사람 약간 외롭다 그러면 진짜 나도 CGV에서 분명 연상편이죠? 잠깐 한 분씩